안녕하세요, 여러분. 네트워크 감옥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전송, 에라, 제어 방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송을 하다가 오류가 발생이 됐으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까? 오류를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자, 거기에는 이제 정지되기 ARQ, Go Back and ARQ, 선택적 ARQ, 적응적 ARQ 이런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런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오류는 언제든지 누구나 발생될 수가 있죠. 그런데 발생된 오류를 어떤 식으로 복구하느냐에 따라서 신뢰성 있는 통신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Stop and Wait ARQ가 됩니다. 정지, 대기, ARQ다라는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은 뭐냐면, 한 프레임이라는 것은 전송되는 단위가 되죠. 하나의 프레임을 상대방한테 보내는 거죠. 네. 보내고 나서 B가 OK, OK가 뭐죠? ARQ라는 신호라고 그랬죠. 긍정 신호를, 확인하면 또그 다음에, 네, 다른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제 보내는 방식이 됩니다. 그죠? 자, 또 ARQ를 받으면, 또그 다음 걸 보내는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응답 신호가 좀 지체가 되네요. 그러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잘못됐어요. NAK, 낙 신호가 수신되면, 오류가 발생한 프레임을 재전송합니다. 오류가 발생한 프레임이죠. 한 프레임씩만 전송을 하기 때문에 잘못되었어요 라고 한다면 해당되는 프레임을 다시 전송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정지되기 ARQ예요. 여러분 생각하기 어떠세요? 조금은 답답하죠. 내가 지금 보내야 될 데이터가 이만큼인데 이걸 다 이렇게 쪼개놨다 그거죠. 그래서 A를 상대방한테 보내고 응답 신호 받을 때까지 나는 대기하는 거죠. OK 되면 이제 B를 보내고, 자, 응답 신호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요. 또 C 보내고, 자, 근데, 잘못됐어. NAK 신호가 들어오면 다시 C를 여기다가 전송하고, 이런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Go Back and ARQ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연속적인 프레임을 전송을 해요. 이제 좀 답답함이 풀렸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A, B, C, D, E라는 프레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연속된 프레임을 한꺼번에 상대방에게 전송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잘 전송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 잘못된 전송이 일어날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A, B, C, D, E를 보냈는데 어디서 받다 보니까 이제 순서대로 검사를 하겠죠? A 잘 왔어, C 잘 왔어 했는데 D에서 오류가 발생이 됐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D에서 오류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D부터 끝까지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내가 1, 2, 3, 4, 5, 6이라는 프레임을 상대방한테 보냈는데 상대방이 이제 1, 2, 3, 4, 5, 6을 이제 검사를 하겠죠? 자, 1번 잘 왔어. 2번 잘 왔어. 네. 3번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이 됐네. 그럼 얘는 다안 해버리고 오류다라고, 3번 오류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는 3번부터 다 해가지고 3, 4, 5, 6을 한꺼번에 다시 재전송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3번만 다시 보내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오류가 발생을 하면 그 프레임 이후로 전송된 모든 데이터 프레임을 재전송하는 방식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계속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가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연구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연구를 할까요? 사람들이. 그죠? 여기서 좀 불합리한 생각이 들죠.
3번 오르면 3번만 보내면 되지. 왜 4, 5, 6 뒤에 있는 것을 검토도 하지 않냐 그거죠. 그래서 또 인간들이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똑같이 선택적 ARQ를 만들었습니다. 역시나 연속적인 프레임을 전송을 하는 건 같죠. 앞에 거랑. 자, 오류가 발생된 신호가 발생이 되면 오류가 발생한 프레임만 선택적으로 재전송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1, 2, 3, 4, 5, 6이라는 하나의 프레임을 여기를 이제 보낸다라는 거죠. 전송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받았어요? 1, 2, 3, 4, 5, 6을 지금 받았죠. 그래서 하나씩 검토합니다. 1잘 왔네. 2잘 왔네. 3번에서 오류가 발생이 됐네.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럼 얘는 3번이라는 거 하나만 재전송을 하게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4번, 5번, 6번을 또 검토를 하겠죠. 네. 자, 이것도 여러분이 자,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다음에는 이제 적응적입니다. 적응을 한다라는 건데, 환경에 적응을 한다. 프레임의 길이를 어느 정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상태에 따라서 동쪽으로 변경하는 방식이 됩니다. 당연히 동쪽으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길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좀 이제 복잡한 구성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류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 이제 용어 정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류가 발생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나의 메시지를 상대방한테 그대로 전송을 해주는데 왜 오류가 발생이 됐을까? 여러분이 이제 엄마하고 딸하고 서로 싸웠어요. 엄마가 화해를 먼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하나 사주려고 너 신발 사이즈 얼마니?라고 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장이 띄어쓰기를 안 해봐요. 너, 시, 봐, 니은자가 어디로 가버린 거죠, 이렇게. 사이즈,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딸이 어쩌겠어요? 둘이 화해하려고 보낸 문장 메시지인데, 또 오해가 시작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 아세요? 시, 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이제 설날이 가까워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어머니,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아 곧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보낸다는 것을 어머니, 어가 어디로 가버린 거죠?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아 곧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죠. 순간적으로 오류가 발생이 돼버린 거죠. 예, 오타 시리즈입니다. 네, 쉬어가는 코너였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 전송에서 오류는 왜 발생이 됐을까? 또 감쇄의가 있습니다. 신호의 세기가 멀어질수록 점차적으로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가 다른 형태로 일그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송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오류가 발생이 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이제 문장에서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잡음입니다. 전송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잡음이 있죠. 우리가 땅 파서 회선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유입된 불필요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여기로 이제 통로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들어와서 그 요소하고 합해져 버리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잡음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잡음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열 잡음이 있어요. 열 잡음은 우리가 특이하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백색 잡음이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오류냐면 전송 매체가 있는데 그 전송 매체에 열이 난다 그거죠. 내부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부 온도가 발생됐을 때 나타나는 잡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화 잡음이다라고 있습니다. 누화 잡음은 뭐냐면 전송 매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전자적인 문제가 일어난다 그죠. 전자기죠. 유도작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잡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격 잡음이 있습니다. 충격 잡음은 뭐냐면 전송 매체가 있는데 외부에 충격이 가해지는 거죠. 외부에 충격. 그러면 이제 기계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호 변조 잡음이다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 주파수가 하나의 전송 매체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발생이 된다 그거죠. 그래서 주파수들이 이제 거기서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상호 변조 잡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음의 종류도 한번 보겠습니다. 열 잡음, 백색 잡음은 온도 발생에 의해서. 누화 잡음은 전자기적인 문제, 뭐 자기장이 발생된다든지, 충격 잡음은 이제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변조되는 거죠. 상호 변조, 같이 가는데 변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전송 매체에 여러 주파수가 같이 가는데, 서로 문제가 생긴다 거죠. 그래서, 이런 잡음의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슬라이딩 윈도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흐름 제어 기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지 대기 ARQ를 한번 본다면, 이거는 어떻어요? 하나의 프레임을 상대방한테 보내고 상대방이 OK 신호를 보내면 또그 다음 프레임을 또 보내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방식이었죠. 근데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개념이 있고요. 0, 1, 2, 3, 4는 다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는 하나의 크기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0부터 6까지 내가 보내야 될 것이 있다. 이게 윈도우 크기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0과 1이라는 프레임을 전송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비어있는 액자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결론은 이런 모양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옮겨갈 때, 윈도우 크기를 옮겨갈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냐면 구부렸다 옮겨가게 되는 거죠. 크기를. 이게 주름이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크기가 있는데 그 다음 칸으로 옮겨가게 해서 이 정도 구부린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쫙 허리를 피는 거죠. 이렇게. 네.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1번 모양, 이게 2번 모양, 이게 3번 모양. 여러분 교재 그림을 이렇게 수정해 주면 되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0과 1을 이제 전송을 했어요. 이렇게요. 전송한 순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전송한 만큼 이 크기는 두 개를 전송을 했으니까 두 개의 크기만큼은 일단은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얼만큼 전송을 하였으니까 전송한 프레임 크기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움츠려든 모양이다라고 합니다. 이 모양은 그 다음 윈도우 크기로 이제 그 열차가 움직이듯이 그 다음 크기로 넘어가기 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잠시 이제 줄어든 상태에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OK라는 신호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허리를 쫙 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되었나요? 그래서, 이제,
송신 측에서는 보내는 쪽에서는 윈도우 크기만 따져보세요. 윈도우 크기. 자, 내가 데이터 프레임을 전송을 했어요. 전송을 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전송한 크기만큼 윈도우의 크기는 어때요? 잠시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을 물어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좀 헷갈리죠. 어떻게 윈도우 크기가 전송을 했는데 줄어들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다음 칸으로 옮겨가기 위한 하나의 순간이다, 찰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응답을 받았어요. 잘 받았어라는 응답 신호가 들어오면 드디어 허리를 피는 거죠. 허리를 피니까 윈도우의 크기는 그 다음 칸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그 다음 데이터 이제 70을 더 추가로 받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에는 줄어들고 다시 응답 신호를 받으면 다시 어때요?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됐나요? 네. 그래서 윈도우라는 원래의 크기는 그대로 있는데 원래의 크기는 그대로 있는데 두 개의 데이터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 칸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줄어든다라는 거죠. 전송을 하고 나서는 전송된 프레임만큼 순간적으로 움츠려들고 응답 신호, 잘 받았어라는 신호가 하면 드디어 허리를 펴기 때문에 이것에 비해서 이제 크기는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였나요? 자,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해주면 되세요. 윈도우 크기. 전송을 하게 되면 윈도우 크기는 줄어들고 응답 신호를 받으면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수신 측에서도 이 원리랑 같습니다. 수신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수신을 하게 되면 잘 받았죠. OK 신호를 받았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허리를 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응답을 전송을 하고 나서 그 다음 걸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신도 마찬가지로 프레임을 수신할 때마다 순간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응답 신호를 보내고 나서는 원래의 크기만큼 늘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 부분 조금 잘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다중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화다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하나의 통신로를 통해서 하나의 신호를 보내면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통신회로에다가 여러 가지 신호를 같이 쓰자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중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화 방식에는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분할, 시 분할, 코드 분할 이세 가지 방식이 있고요. 이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건데, 여러분이 주파수라는 글자가 나오면 F로 시작하는 거,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시 분할이다, 그럼 타임 생각해서 시 생각해 주면 돼요. 통신에서 약자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코드 분할은 이제 시로 시작하는 거죠. 특히나 이것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주파수 분할 다중화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파수다 해가지고 이제 아날로그 방식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됩니다. 주파수가 뭐였어요? 주어진 시간 안에 1초에 몇 번의 파형이 일어나는가라는 게 주파수였죠.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선로인데 이게 한 개의 선로인데 이한 개의 선로를 이용해서 자, 주파수를 분할해서 전송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모뎀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모뎀은 필요가 없고요. 신호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가드밴드. 자, 가드밴드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방식이죠. 이게 이제 하나의 선로가 됩니다. 이게 하나의 선로가 되는데, 이게요.
자, 이렇게 이제 쪼개서 가는 거죠. 이만큼 쪼개서, 이만큼 쪼개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주파수 생각해 주면 돼요. 98.1MHz. 자, 98.1MHz.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99.1. 이런 식으로 주파수가 다 다르잖아요.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꺼번에 전송을 한다 그거죠. 그래서, 라디오 하나만 있으면 이런 주파수들을 우리가 모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95.1, 그다음에 95.2. 이렇게 바로 연속해서, 나열하지는 않죠. 자, 여기가 교통방송이다 그랬는데 95.1에다가 KBS 이렇게 연달아서 해주면 여기서 뭐가 생기게 될것 같아요? 혼선이 생겨버리죠. 경계 지점에서. 그래서 조금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95.1이 교통방송이다. 그럼 조금 널어져서 97.1로 이렇게 벌리는 거죠. 사이를. 그 사이를 벌리는 거, 이 간격, 이거를 보호 대역이다, 가드밴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드밴드다라는 것은 보호 대역이다라는 것은 왜 필요한 거죠? 네, 신호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네,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적당하게 이게 간격을 벌려야 되는데 너무 작게 하는 경우, 또 너무 크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가드밴드를 너무 조밀조밀하게 작게 하면은 신호의 혼선이 엄청나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가드밴드를 크게 해버리면 어떠세요? 전송, 매체에 낭비가 일어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나눠야 되겠군요. 그래서, 이러한 예를 본다면 뭐를 볼 수가 있냐면, TV, 또 라디오, 네, 케이블 TV, 이런 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겸. 자, 여러분 TV 볼때 집에 TV선 하나 들어오는 거죠? 그 TV선 하나만 설치하면 어때요? 자, KBS, MBC, SBS 다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MBC 선 따로 우리 집에 설치하고, KBS 선 따로 설치하고, 그러진 않죠. 네. 자,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주파수 분할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분할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일단 용어, 약자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자, 이런 특징적인 요소에 대해서 네,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 분할 다중화입니다. 시는 우리가 타임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분할해서 나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지털에서 이용을 하는 방식이고요. 시간을 쪼갠다 그거죠. 시간을 쪼개서 전송하는 방식이다라는 거고, 이거 이제 쪼갠 이 하나하나의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 타임, 시간이다 그거죠. 그 다음에 슬롯이다라고 이제 용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송이기 때문에 어때요? 고속 전송에 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이냐면 이런 거죠. 내가 복사집에서 줄을 섰는데, A가 100장을 원하고, 얘가 50장을 원하고, 얘가 3장을 원해요. 그래서 복사집에서는 얘를 어떻게 처리를 해주냐면, 얘 1초, 얘 1초, 얘 1초, 또 1초, 또 1초, 또 1초, 이런 방식으로 운행하는 방식이 돼요. 자, 또 1초, 무조건 1초씩 할당을 해주는 방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할당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아, 문제점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자, 한 장을 인쇄하는데 1초가 걸린다 생각을 하고요. 얘는 이미 여기서 끝났죠, 씨는. 그러면 어떠세요? 여기 중단을 시켜주고, 여기는 넘어올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AP, AP 하면 더 효율적인 거죠. 그러면 이거를 감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기계적인 구성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감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동기식 시 분할 방식이냐, 비동기식 시 분할 방식이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동기는 어때요? 뭔가 딱딱 맞추는 거죠. 어긋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비동기식이죠. 아, 동기식이죠. 네, 동기식은 어때요? 무조건 딱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기식입니다. 비동기식은 그 딱딱 맞추지 않는 것이 비동기식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자, 무조건 1초씩 할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기식이겠죠. 이걸 간지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A 1초, B 1초, C 1초. A, B, C. 이게 한 문금이죠. 또 A 1초, B 1초, C 1초. A, B, C. 또 A, B, C. 또 A, B, C. 무조건 이렇게 세 개의 덩어리씩 움직이는 게 무슨 방식이다? 네, 동기식 방식이 되겠죠. 그런데 A, B, C. 자, A, B, C. 자, A, B, C. 그 다음에 A, B. 그 다음에 A, B. 어때요? 크기가 달라졌죠? 이런 건 뭐다? 바로 비동기식이 되겠군요.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 분할 다중화 방식은 동기식이다, 비동기식이다,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동기식은 무조건 타임슬롯을 배정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없어도 돼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넌 시간을 할당받았으니까 타임슬롯을 할당하는 방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비동기식 시 분할 방식은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것에만 타임슬롯을 배정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영리하죠. 그래서 지능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는 또 통계적이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단어가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죠, 또. 비동기식 하면 학생들이 다 알아먹으니까 이제 다른 말로 문제를 내는 거죠. 통계적이다, 지능형이다, 이렇게요. 지능형이다, 이 말도 좀 알아먹는 것 같으니까 통계적이다 라는 말로 이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격이 더 쌀까요? 비쌀까요?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면 더 고가가 되겠죠. 네, 더 고가가 되고요. 네. 자, 접속할 때, 처음에 이제 접속을 시킬 때의 시간은 조금 길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코드 분할 다중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출제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종류 정도에서만 물어보고 있고요. 코드 분할 다중화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이용을 하는 거냐면 대역 폭을 확산시켜 주는 겁니다. 확산. 네. 그래서 이제 송신을 하는 신호를 그 신호의 주파수 대역보다 넓은 주파수 대역폭으로 확산시켜서 전송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교환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환하는 기술이다, 교환 기술이다라는 것은 이제 통신망 가입자 사이에서 A와 B가 서로 통신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경로 설정을 하고 또 통신 상대방을 선택을 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이 됩니다. 자, 회선 교환 방식과 축적 교환 방식으로 나누게 되는데 회선 교환 방식은 직접 네, 전화기의 번호판을 눌러서 네, 상대방을 호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연결하는 방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는 단말기가 네, 상대방의 이제 여러 단말기가 있는데 상대방 번호를 누르는 거죠. 그러면 그 번호에 해당된 단말기와 호출을 해서 연결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고요. 축적 교환 방식은 뭐냐면 단말기에서 직접 상대방을 호출하지 않고 이 부분에다가 예, 축적 교환기를 통해서 예, 정보 메시지나 패켓 단위로 저장한 후에 그 다음에 전송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직접 전화번호 눌러서 직접 상대방을 연결하는 방식이고 축적은 이런 메모리를 거쳐서
상대방한테 가는 방식이 됩니다. 자, 이 축적 교환 방식은 다시 메시지 교환 방식과 패키 교환 방식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선 교환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이제 전화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상대방하고 전화를 하려면 전송이 이루기 전에 먼저 전용 전송로를 설정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회선이 있는데 상대방하고 통화를 하고 싶으면 나와 얘와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네. 이게 이제 그다음에 내가 상대방이 A와 B가 연결이 됐어요. 여기에 C가 전화를 할 수가 없죠, B한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가 돼요? 전용이 된다라는 거죠. A와 B 단독으로 통화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선을 할당을 받아요. 그 순간에는 A와 B의 전송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안정적이고 실시간으로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한 방식이다라는 거고요. 연결이 설정된 후에는 회선을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효율성은 떨어진다. 효율성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이 회선이 잘 돌아가야 되는 방식을 말을 해요. 도서관에서 여러분이 자리 배정을 받았는데 자리만 배정받고 사람들이 다 나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시점에 도서관의 자리는 일단 다 대기자까지 다 갔다 그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 도서관의 효율성이 떨어졌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연결이 되면 A와 B가 연결이 되면 이제 중요한 전화도 아니지만 많은 수다를 이렇게 떨고 있죠. 네. 그다음에 정말로 급한 사람이 B한테 전화를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물론 다른 방식도 있겠지만 현재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효율성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전화를 시작을 할때 확립이라는 게 필요하고 전화를 끊었을 때 이제 그 회선이 단절되는 거죠. 그러면 이 회선을 다른 사람이 또쓸 수가 있는 방식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회선 교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메시지 교환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 교환 방식이란 무엇을 말을 하냐면 일단 축적 교환 방식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에다가 상대방의 주소를 첨부해서 전송을 하고, 네, A에서 B로 이제 전송을 하려고 하는데, 말로 통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덩어리를 이렇게 보낸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여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저장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장 장치에 있는 내용을 B에게 전송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 전송로의 설정은 불필요하다라는 거죠. A와 B가 연결된 선은 불필요한다라는 겁니다.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 수신된 메시지를 잠시 저장한 다음에, 네, 다음 노드로 보낸다. 그래서 메시지를 저장한 다음에 전달한다. 축적한 후 전달한다. 해서 축적 교환 방식이다라는 거죠. 자, 수신 측은, 네, 수신인데요. 수신 측은 준비가 안된 경우도 상관없죠. 저장장치에 미리 저장을 하기 때문에, 저장한 후에 전송이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한번 거치기 때문에 바로 A에서 B로 통화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전달을 하기 때문에 전송 지연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음성 사삼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패킷 교환 방식이 있습니다. 패킷 교환 방식이다라고 하면 패킷이라는 단위로서 보내는 방식이 되는데요. 이러한 메시지가 있다. 내가 보내야 될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일정한 간격으로 쪼갰는데 이게 하나의 전체가 메시지가 되죠. 여기까지가요. 그럼 이 하나의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 패킷이라는 단위로 붙여줍니다. 그래서 경로를 선택해서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
방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쪼갠 다음에 그걸 순서대로 해야지 올바른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가상회선 방식과 데이터그램 방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가상회선 방식은 제일 먼저 뭐를 하게 되냐면 경로 설정을 먼저 하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고속도로 차선이 있으면 우리의 어떤 차선이 비어 있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 차선이 비어 있어요. 1차선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패킷을 이 1차선으로만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내는 거죠. 순서대로.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경로 설정을 먼저 한다라는 거고 그 경로에 한 곳의 경로를 패킷들을 순차적으로 전송을 해요. 그래서 패킷의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붙였다면 도착하는 순서도 1번, 2번, 3번, 4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문장이 그냥 완성이 되는 거죠. 이한 차선만 쓰기 때문에 누가 추월할 수가 없어요. 그 순서대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얘네들만 쓰기 때문에 전용선의 효과가 있고 순서대로 도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도착만 하면은 바로 처리가 되죠. 그래서 패킷을 처리하는 속도는 어때요?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데이터그램은 뭐냐면 이제 패킷이 있으면 어느 차선으로 갈까를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메시지를 던져줘요. 니네들 알아서 가라.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안 막히는 차선을 선택한 것은 빨리 도착할 거고 좀 천천히 늦게 도착을 하겠죠? 그럼 이제 얘네들은 어때요? 반드시 1, 2, 3, 4 순서대로 도착된다는 보장은 못 하겠죠. 3번이 먼저 오고, 2번이 오고, 1번이 오고, 또 4번이 오고, 이런 식으로 될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패킷마다 번호를 붙여놨으니까 이제 재조립을 해야죠. 1, 2, 3, 4. 그래야지 올바른 문장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경로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패킷을 순서에 상관없이, 아무데나 던져줘서 가세요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요. 그래서, 가상회선보다는 이제 빠르게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먼저, 출발한 것이 먼저 도착한다는 보장은 못하는 거죠. 최적의 경로를 찾지 못하면 나중에 도착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도착이 된 후에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패킷의 재순서화 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전송 속도와 채널 용량입니다. BPS는 디지털에서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초에 몇 비트를 전송하느냐의 의미고, 보는 아날로그 방식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초당 변환을 몇번 했느냐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보와 비트의 관계, 보와 BPS의 관계를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는 것은 디지털 신호를 받아서 모뎀이 아날로그 신호를 만들어내는 속도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1비트가 있습니다. 이 1비트당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한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비트에 0이 들어올 때가 있겠고, 1이 들어올 때가 있겠죠. 그러면 0이 들어오면 이렇게 만들어야지, 1이 들어오면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트 하나로 아날로그 기호를, 아날로그 신호를 한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고, 총몇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느냐? 두 가지 종류 신호가 만들어지죠. 두 가지 신호가 만들어진다 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여러 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1비트보다 디지털 비트, 1비트를 가지고 한 개의 아날로그 신호를 만든다.
그래서 이거를 또 1비트다, 1이다 그래가지고 모노비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총두 가지가 발생이 될수 있으니까 위위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이 다 알아들어 줘야 돼요. 문제가. 자, 그 다음에 2비트. 비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2비트가 있었어요. 2비트, 디지털 2비트를 가지고 아날로그 신호 하나를 만드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몇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느냐? 둘다 00, 01, 1012.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1이면 내가 이만큼 높여야지, 살짝 높여야지, 더 살짝 높여야지, 이렇게 해야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정리를 해본다면, 자, 비트 두 개당, 아날로그 신호를 몇개 만들어요? 네, 아날로그 신호를 한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총 2의 이승가지, 즉, 네 가지의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가지 종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는 용어상 뭐라고 하느냐? 2비트보다, 예, 비트 두 개를 가지고 한 개의 아날로그 신호를 만든다. 또 디비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네 가지 종류니까 이거를 사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가 세 개가 모였어요. 3비트가 있었어요. 이 3비트를 가지고 아날로그 신호를 한 개를 만드는 거죠.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00, 001, 010, 011, 해볼까요? 또, 100, 101, 110, 111. 몇 가지가 있어요? 8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높여야지, 살짝 높여야지, 조금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8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비트 3개를 가지고 아날로그 신호 1개씩 만드는 거죠. 3비트니까 2의 3승, 8가지 종류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거는 3비트를 가지고 만드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3비트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영어로는 트리비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8가지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8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4비트 보까지만 해볼까요? 자, 4비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2의 4승 16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말을 하면 4비트보, 다른 말로 쿼드비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6가지가 나오니까 16위상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하고 있습니다. 자, 모노를 따지고 2비트는 글자가 두 글자예요. 디비트. 그렇죠? 3비트보는 글자가 세 글자예요. 우리가 애우는 걸 배려를 한것 같아요. 4비트보는 글자가 어때요? 네 글자예요. 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미리 다 써놨군요. 네, 정리합시다. 네, 1비트보, 2비트보, 네, 3비트보, 4비트보. 그죠? 영어 기억합니다. 그래서 2비트보, 디비트, 3비트, 트리비트, 4비트, 쿼드비트. 비트 한 개로, 비트 두 개로, 비트 세 개로, 비트 네 개로 각각 아날로그 신호를 만들어요. 비트가 한 개니까 2의 1승 두 가지. 비트가 두 개니까 2의 2승 네 가지. 비트가 세 개니까 2의 3승 8가지. 비트가 네 개니까 2의 4승 16가지. 자, 1비트 보두 가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2위상. 네 가지를 만드니까 4위상. 8가지를 만드니까 8위상. 16가지를 만드니까 16위상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정리 꼭 하기 바랍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6보다 그랬습니다. 6보. 6보인데 디비트 방식이다라고 그랬어요. 디비트. 그러면 몇 BPS냐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자, 디비트 방식이 뭐더라라는 걸 생각을 해야죠. 비트 두 개당 아날로그 신호가 하나씩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됐죠? 근데 이 아날로그 신호가 몇 개가 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다. 그거죠. 여섯 개. 6보. 그래서 6보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위에 있는 디지털 신호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기억을 해야죠. 네, 개수 세보든지
6 곱하기 2를 해주면 되죠. 네. 그래서 BPS는 뭐다? 6보 곱하기 2는 BPS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BPS는 자, 보 네. 곱하기 이제 신호당 전송 비트. 네. 신호당 네, 전송 비트라고 이제 기억을 해 주면 되고요. 또 공식을 외우기 힘들면 이 그림에 대한 이해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2400 본대 트리비트 방식이다라고 그랬어요. 트리비트라는 것은 뭐예요? 비트를 세 개씩 모여 가지고 비트 를세 개. 그죠? 세개 모여 가지고 아날로그 신호 한 개를 만드는 거죠. 이 아날로그 신호가 몇 개다? 2400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디지털은 몇 개냐 그거죠. BPS는 몇 개냐라는 거죠. 2400에다가 곱하기 3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볼까요? 9600보다 변조 속도를 갖는 모뎀에서 두 개의 비트가 신호로 변조되었다. 그러니까 뭐라는 소리예요? 두 개의 비트가 그랬으니까 디비트라는 소리죠. 이렇게요. 이거를 이제 풀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비트 두 개가 아날로그 신호 한 개를 만드는데 이 아날로그 신호가 9600개다 그거죠. 그러면 BPS는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BPS는 9600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200BPS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9600보를 갖는 모뎀에서 두 개의 비트가 한 개의 신호로 변조되었을 때 초당 전송 속도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개의 비트가 신호로 변조되었다. 즉, 비트 두 개가 하나의 아날로그 신호로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이 아날로그 신호가 몇 개다라는 소리예요? 9600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당 전송 속도 BPS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BPS는 9600 곱하기 2가 되어서 19200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쿼드 비트를 이용해서 그랬습니다. 자, 쿼드 비트는 디지털 신호 몇 개를 가지고 아날로그 신호를 만드는 거예요. 네, 쿼드. 네, 네 글자죠. 그래서 네 개를 가지고 아날로그 신호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1600보다 이것의 개수가 1600개다. 이것의 개수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1600 곱하기 4를 하면 6400 BPS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데이터 전송 속도가 9600BPS인 회선상에 한 번의 신호로 세 개의 비트를 전송을 할때 신호 속도 보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디지털의 개수가 몇 개냐면 9600개다라는 거고 세 개의 비트, 세 개의 비트가 모여서 아날로그 신호를 만든다. 이것의 개수는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9600 나누기 3 해서 3200보에요.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600BPS의 전송 속도를 갖는 모뎀이 4개의 위상을 갖는 것으로 편의 변조될 때 변조 속도는 그랬습니다. 4개의 위상을 갖는다. 그러면 얘는 무슨 방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줘야 될 게, 디비트 방식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 디지털 신호가 있으면 이두 개의 비트를 모여서 아날로그 신호 한 개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것의 개수가 9600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것의 개수는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9600 BPS가 있는데, 네, 디비트 방식이니까 나누기 2를 해가지고 4800 보가 되겠군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